약속을 너무 성급하게 하셨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 즉 유동성이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완전 초저금리에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에 재난지원금을 수조씩, 수십조씩 지금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 자금이 흘러다니고 있다. 그 자금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집값을 잡겠습니다라고 할수 없는 현재 흐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2017년도에 출마 아니 그 당선되시고 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집값을 잡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을 잡고 싶 마음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뭐 나중에 뒤에도 다시 이야기 나올 수 있겠지만 자금이 돈들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투자처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3천 포인트가 넘어가고 뭐 하다못해 블록체인 코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아닌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먼저 줬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이 올해 이사 대책으로 처음 줬다. 그러다 보니 그 공급에 대한 수요 공급과 수요 법칙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했다라는 실책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부분인데 아까 자본이 투자처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만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 아, 여기가 부동산, 얘가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여기를, 저기, 규제를,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규제를 하겠다고 여기만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자금이, 여기에 쏠렸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세금으로 집값을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방편인데, 마치, 할수 있는 게 이제 세금 정책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정책들 그런 부분들이 좀 실책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막 가장 크게 보면 잡을 수 없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두 번째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시장에 시그널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이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그랬던 정책들이 조금 실패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게 찬반이 완전히 나누어서, 나누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시켜요. 그래서 공시가는 현재 시가의 70% 정도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가격,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공시 가격도 상승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세금 구간이 올라간 거죠. 본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가격이, 가만히 있었는데, 세금 구간이 올라서 세금을 내게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할 필요 있다. 과거에 안낸 사람은 그대로 안 내게끔. 과거에 낸 사람은 조금 더뭐 내든가 아니면 그 정도 그 수준으로 내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의 조정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9억의 종부세가 결정된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조금 그 구간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 종부세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 완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아니 그 뭐야 정부 입장에서는 완화일 수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냈던 사람이 그냥 내는 거고 안 냈던 사람은 계속 안 내게끔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완화의 개념이 아니다. 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나 재산세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세금을 좀 많이 내시고 돈이 없는 그래서 그 걷어진 세금으로 없는 분들에게 좀 할당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못 살았어요. 잘 사는 사람이 한두 분밖에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청년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산의 양극화 문제에서 발생될 수 있다. 불평등에서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세금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고요. 보유할 때 보유세, 또 거래할 때 거래세를 내는 건데 보유세는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보유세가 두 가지 있거든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죠. 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2%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이고 기꺼이 세금을 납부,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종합부동산에서 계속 완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는 만큼 좀 더 많이 넉넉하시고 많이 있으신 분들이 세금을 더 기꺼이 더 많이 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 아들과 딸들에게 상속하겠다라는 것 말고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조금 더 많이 퍼졌으면 어떨까 싶은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안 냈던 사람은 그대로 안 내게 하는 거고 기존에 냈던 사람은 그대로 내든가 조금 더 내든가 라고 하든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감세다 완화다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 그냥 안 낸 사람이 그대로 안 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증세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맞지만 현재적 상황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임대사업자 부분은 자동 말소했을 경우에 자진 말소했을 경우에 세금의 감면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 말소든 자진 말소든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 준다. 6개월 이후에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큰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제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6개월 이내에 매매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뭐 당의 입장은 LH에서 매입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시가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사자 분들에게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고 싶어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 됩니다. 그건 또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 또한 임차인의 동의를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만 그 임차 살고 있는 임차인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즉 임차인도 보호를 해야 되고 임대사업자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기본적 생각입니다.